I'm Dr. G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일요일이죠. 8월 19일입니다. 자,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닥터 K 가수 출신입니다. 아, 구독자를 위한 라이브 쇼. 아, 먼저 노래 한 곡 선사해 드리고 아, 방송 시작하죠. 자, 이문세 씨 노래 중에 소녀 아시죠? 소년대 요새 오혁이란 아, 뮤지션이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버전 들려드립니다. 소녀.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두대무지개를 찾아올 수 없어요. 노을 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찾아온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 자, 이문세 씨의 노래 소녀 오혁의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들으면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사실 더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연습이 안 됐어요. 무슨 노래인가 하면 아, 마이클 부블레라는 분 계신데 아, 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아, 반했어요. 어저께 너무 좋아가지고요.
근데 영어 가사기 때문에 입에 붙으려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쉽게 되는 게 없거든요. 그죠? 자, 이제 주식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아, 최근에, 아, 시장이 스펙타클합니다.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밀었다가 다시 반등 시도 넣고 정확한, 명확한 나만의 기준이 없다면, 아, 상당히 대처하기 힘든 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분 안 계시네. 자, 종목 상담 하셔도 되고요. 종목 상담 없으시면 제가 업종 대표주 위주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은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먼저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 장 상황 한번 보자면요, 다우존스가 0.43% 상승, 그리고 나스닥도 0.13% 상승, 그리고 독일은 마이너스 0.2% 하락입니다. 자, 그러면 자 금요일날 다우존스가 단기 고점 부위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를 뛰어넘으면 이제 여기가 좀 전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강한 상승세에 시현된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어요. 자, 다음 주에 중국과의 회담도 지금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국이 이겼다 전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차트가 말해주니까요. 그리고 나스닥도 자 여기서 60일은 강하게 지지를 하면서 20일에 조금 저항권에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 없다. 그래서 신고가권으로도 다음 주 정도에 자람 테스트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을 보시면 중국 처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별로예요. 일단 그죠? 마이너스 1.34 미국에게 못 이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야간시장도 체크해 보자면 야간시장 보시면 플러스 0.21%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407계약으로 매수 해서 야간선물시장도 플러스 했으니까 월요일날 상승 출발할 가능성 높습니다. 자, 닥터케이 저점 어느 정도 확인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꾸렸어요. 여기 실리콘 웍스까지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목 꾸렸는데, 여러분들 뭐 참고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 먼저 간단하게 체크하자면, 지금, 외국인이, 야, 전일 천억 들어왔어요. 막판에 확 들어올리는 모양이네. 제가 마지막에 뭐 쳐다봤거든요. 그쵸? 장 중반에 그랬을 겁니다. 한 천억대, 이천억대 이렇게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개인하고 가볍게 손바뀜 하면서 기관은 뭐 애시당초 어떤 집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관은 기조가 비슷해요. 아침에 한번 팔기 시작하면 쭉 좀 팔아주고 그 다음 좀 사야 되겠다 생각하면 좀 쭉 사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기관은 어느 정도 매도세 넣을 거 알고 있었고, 외국인이 그래도 천억대 사줘서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이제 반등 3위에서 반등했습니다. 3일 전부터 이제 외국계 기관 매수세 들어오니, 자, 여기 인근은 실컷 패스했습니다. 개인이 사기 때문에 닥터케이 관심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바닥 찍고 기관 외국인 쌍거리 들어온 거 확인하고 코스닥 들어갔습니다. 하나, 실리콘웍스. 바이오는 아직까지 불안해서 바이오는 안 들어갈랍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선물은, 전일 2753계약. 외국인 그리고 기간 879계약 들어오고 적당하니 환매수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콜옵션 뭐 그만. 자, 풋옵션이 문제예요. 풋옵션 여기 보십시오. 개인이 지금 60억 정도 샀죠. 안 줄였어요. 1억밖에 안 던졌어요. 자, 이날 16억 이날이 50매도까지 갔어요. 맞을 겁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16일날
그러다가 한 40억 포기했는데 포기 안 해요 지금. 그러면 월요일 날 더 땡겨가지고 올라갈 가능성 높다. 어떻게? 갭 상승해서 2250을 갭 상승해서 뛰어가지고 넘어가 시작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왜? 선물 옵션 여러가지 포지션 봐도 아침에 크게 흔들려야 될 이유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단 이해되십니까? 자, 추석 체크 겸 이해되신다 3번 눌러보십시오. 혼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재미없습니다. 자, 종목 상담 들어왔네요. 대한 광통신 6,580원 목요일날 들어왔다. 5G 아 발음 좀 구리네. 5G가 뭡니까? 5G 어, 공부 많이 하셔. 예? 그죠? 닥터케이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뭐든 쉽게 되는 거 없어요. 정말입니다. 닥터께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노래도 제가 느끼는 건데 한동안 안 부르면 제 스스로 느끼는 베스트 컨디션에 안 올라와요. 잘 안 돼요. 그리고 꾸준히 노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곡 연습하잖아요. 가수들 연습 많이 합니다. 몇 번 불러가 되는 거 잘 없어요. 입에 붙어야 되거든요. 멜로디라든지 쉽게 말하면 성대가 기억한다 그럽니다. 성대가 자잔한 본인이 노래를 하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 성대가 기억할 정도로 노래를 많이 불러봐야 돼요. 안 그러면 베스트가 잘 안 나와요. 엉망진창은 안 나오겠죠. 그래도 웬만한 실력이 있으면. 근데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또 관객들이 알아요. 야, 별로 연습 많이 안 했네. 이 노래는 그냥 그만그만이네. 다 알아요. 그와 같이 주식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 그리고 차트도 열심히 보시고 감각을 쭉 계속 쭉 유지해 와야 베스트가 잘 나오지.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오른쪽 아니라 그랬습니다. 왼쪽 가슴입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딱 한번 손 얹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수익 나기를 바라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실렁실렁하고 대충 사놓고 남의 이야기 듣고 대충 해놔놓고 수익 나기를 바라느냐, 여러분들 자문해 보십시오. 대충 해가 되는 거 절대 없어요. 자, 대한광통신 자 6,580원 진짜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대단하다. 잘하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제가 채팅방 들어오시래도 안 하겠대. 부담 그렇게 부담됩니까? 같이 공부한 자리고 같이 토론하고 하는 자리인데 상관없어요. 여기 이상형님도 채팅방 회원이세요. 다른 분들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들어오고 싶으면 이야기하세요. 일단 공부 댓글 남기시고, 공부 댓글 뭐 남긴 거 잘 못하겠다 했는데 아직도 못하겠어요? 주식은 요만큼 잘하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댓글 남기면 뭐 대번 알 수 있어요. 댓글 남기고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초대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월봉 한번 볼게요. 월봉은 비교적 윗부분이긴 하나 상관없어요. 자, 단기적으로 하락하던 추세에 돌려냈어요. 여기. 그리고 상승 추세 유지 중입니다. 그럼 이런 트렌드로 갈 거거든요. 자, 이런 트렌드. 옛날에 김 여사님 이런 데 샀어. 맞다. 7번 눌러보세요. 옛날에 이런 데 샀어. 분명히. 저한테 맨 처음 만났을 때. 왜 저런 데 샀습니까? 친구가 사라 했어요. 그래가 저한테 대박 혼났어요. 맞죠? 닥터K가 딱 원하는 게 여기에요. 여기. 딱 원하는 지점 샀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기간 외국인 동향 한번 볼게요. 와, 외국인 쓰러답네. 그죠? 기관도 쌍끌이 막 들어왔는데 어저께 좀 던졌습니다만. 그러면 어저께 한 절반 던지는 게 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뭐라고요? 산 포인트는 좋았어. 근데 어저께 여기 좀 밀리면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오고 여기부터 좀 올랐잖아요. 여기 얼마입니까? 6,300원에서
6,900원 같으면 600원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10% 올랐네. 3일만 10% 올랐으면 이 주식 나름으로는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좀 차익 실현 물량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무슨 포인트? 자, 김여사님, 이거 무슨 포인트?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지. 무슨 포인트? 매도 포인트. 웬만큼 갔잖아요. 보세요. 웬만큼 올라가고,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오고, 위에 아침에 쫙 시작하는데, 위에서 딱 시작한다. 그리고 밀린다. 30분 봉이었습니다만, 매도 포인트입니다. 적당하게. 끊어내고 절반. 여기 깨지면 적어도 절반 던졌어야 돼. 아침에. 지금 절반만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여기, 6,700원 정도 깨지면 일단 절반 이상 던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다시 여기 눌려주면 다시 이 2평선 다 올라올 거거든요. 6,600원 정도 선까지 오면 다시 담으세요. 그렇게 하면 잘하는 겁니다. 만약에 갭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럼 홀딩. 홀딩. 자, 시나리오 몇개 드립니다. 자, 갭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왜? 시장 좋기 때문에. 미국도 좋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야, 갭 상승 해가지고 시작하면 자, 일단 홀딩. 가다가 튕겨 내려온다. 절반 던져. 그리고 여기 6,700원 밑으로 깨진다. 다 던져, 그냥. 그리고 여기 이평선 올라올 거거든요. 적당히 지지받는 모습 보면 다시 들어가. 그 전략 하나. 그렇지 않고 밑으로 깨져야 시작한다. 다 던져, 일단. 그리고 여기 지지되는 모습 보면 다시 접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만 하다 하면 좀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 라인을 깨는지만 잘 쳐다보세요. 그리고 밑으로 축축 처지는데 들고 있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챙겨놓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사세요. 그때. 오케이? 이제 좀 아실 거예요. 비중이 작아서. 비중이 작아도 원칙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버릇이 안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 한 50만 들고 있다 치자. 예를 들면. 에 50만 원이니까 손절 라인 나오는데 손절도 안 하고 막 하잖아요. 버릇이 개판이 됩니다. 속된 표현 좀 씁니다. 왜? 중요한 거니까. 버릇이 개판으로 돼가지고 나중에 안 돼요. 500만 들면 그럼 잘할 것 같아요? 안 돼. 5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원칙을 100% 준수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도 잘안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버릇이 안 들어요. 자, 다른 분들 또 올리시려면 올리십시오. 저는 메모 좀 해놓겠습니다. 대한광 통신. 아, 근데 뿌듯한 겁니다. 이런 게. 복만은 김여사님이 방송 거의 100%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늘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냥 방송 찔끔 들었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공부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으면 밑에 댓글 남기세요. 아시겠죠? 알았다, 1번. 댓글 남기는 법, 모르겠으면 배우세요. 옆에 아들한테, 딸한테. 그리고 확인, 공부했으면 공부했다 남기세요. 안 그럼 저 자세하게 안 해줄 겁니다. 이제 말안 들으면. 그거 좋은 말이에요. 공부하란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말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공부하시면 남기세요. 그러면 본인한테 다 도움되면 되지. 손해되게 안할 겁니다. 자, 블라인드 친 소리 좀 들어갔죠? 그냥 리얼 방송하겠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왜안줄 아세요? 공부 안 하면 그렇게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방송 몇번 들었다고 갑자기 포인트가 안 좋아진다니까요? 옛날에 포인트 이런 데서 잡던 사람이 포인트 이런 데서 안 잡아진다니까요? 그냥 방송 몇번 들었다고요? 안 돼요.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저다 알아요. 왜냐면 제가 다 해봤거든요. 난 알아요. 이 밤이 지나고 지나면 난 알아요. 안다고요. 재밌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냥 방송 몇번 봤다고 여기에 포인트가 잡힌다고요? 아니에요. 노력한다고요. 본인 하고 있다고요. SK텔레콤 이런 거 잡아낸다고요. 공부 안 하고 못 잡아내요. 여기 인근에서 잡아낸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공부 안 하고 안 돼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눈에 살살살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몰라서 모르는 거 조금 인정해 줍시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도 안한거 용서 못 하겠어요. 네가 뭔데? 저 트레이너예요. 제 방송 들어오는 사람들 주식 좀 잘하게 해드리고 싶은 트레이너. 모든 분야 트레이너 다 있습니다. 노래도 보컬 트레이너 있고,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한테도 다 트레이너가 다 있어요. 지 암만 천억, 이천억 연봉 받아도 트레이너 있습니다. 말안 들으면 쫓겨나요, 구단에서. 저한테 쫓겨난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다 경험해보고 여러분들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나쁜 거 말고 공부하라 이런 건좀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데서 내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딱 잡아내면 잘 먹잖아요. 그죠? 여기 위에서도 따라갑니다. 그죠? 제가 머리가 좀 좋아요. 다 기억해요. 됐고요. 자, 포트폴리오 여기 있는 거 핵심 종목부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올리시고요. 자, 삼성전자. 야,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어요. 44,000원대. 지지하면 별 걱정 없어요. 걱정 없습니다. 기관 좀 들어왔다가, 외국인 좀 들어왔다는데, 월요일날 갭 상승시키면, 이거 떠가 시작하면요. 뭐, 여긴 잘 넘어야 됩니다만, 44,800원대를 잘 넘어야 됩니다만, 시장 쇼크 때문에 같이 빠졌다. 봤을 때, 시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럼, 플러스 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로 들고 갈 겁니다. 별 걱정 없어요. 빠져도 사고, 올라가도 사고. 적당하니, 47,000원 이상 목표로 잡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그 과정에 치고받고는 가능해요. 닥터케이는 무조건 쭉쭉 안 들고 갑니다. 빠지면 던져요. 자, LG화학. LG화학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끝내주기 가네. 눌리기만 해라. 눌렸어요. 샀어요. 그죠? 평균 단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돈 1,000원 빠졌나? 1,2,000원 정도 빠졌는데, 1,2,000원이면 1%도 안 돼요. 이거 걱정 없어요. 여기도 지지선이고 여기 강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자 전일도 뭐 외국계 살 돌았어요. 그죠? 외국계 관심이 있는 종목입니다. 시장 한번 출렁할 때 땡큐하고 잡아놔야 돼요. 잡았습니다. 38만원 1차 목표치 더 올라가면 40만원 이상 갈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38만원에서 적당히 헤딩한 모습 보이면 적당히 끊어내고 절반 눌려주면 다시 팔았던 거 다시 사고 또 올라와서 밀리는 것 같다 또 절반 던져주고 또 밀리면 다시 사고 절반 들고 있습니다. 갭 상승에 붕 뜨면 더 좋고 걱정이 1도 안 됩니다. 삼성화재 여기서 사서 이만큼 먹고 챙기고 난 다음에 다시 눌려주면 산다 그랬어요. 시나리오대로 다 준수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상황 봐가면서 시장 턴하는 것 같으니까 시장이 밑으로 박살납니까? 시장 턴할 것 같아요. 그죠? 턴할 것 같으니까 포트폴리오 들어간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박살날 때 제가 전일 방송에서 금요일 방송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박살날 때100%안 들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고 있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야 잘하셨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계신 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하락할 때 여기 인근까지 비중 많았다 한 7, 80% 이상 됐었다 100%였다 7번 눌러보세요. 7번 아니다 난 비중 조절 잘했어. 8번 50, 이런 구간에서 한50% 미만 유지하고 있었어. 현금 많이 확보했어. 8번 눌러보십시오. 아마 비중 100% 많이 들고 있었을 거예요.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전 진행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반등 시그널 나오는데 풍풍 치고 갈때 비중 50% 이상 들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저는 70% 어저께 여기는 한 50, 60%, 어저께는 70% 이상까지 확충하자 그랬어요. 좀 단타되는 친구들한테는 100% 실어라 그랬어요. 왜? 밀리면 걔들은 알아서 던질 줄 알기 때문에 경험이 좀 있고 단타가 되는 친구들한테는 100%까지 실어라 했는데 뭐 하는 일들이 바빠가지고 그렇게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60% 실고 40%는 단타 치는 거에 남겨두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겁니다. 이야기. 제 이야기 안 듣는다고 뭐 들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제가 트레이너라 했지. 제가 뭐 시그널 주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의견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작게 들어가 있으면 제가 너무 작다. 좀 싫어라.
이렇게 두드려 맞을 때 100% 안 들고 있었냐? 지금 10%, 15% 들고 있다는데 되겠습니까? 내일 갭 상승하면 깨질 때는 100% 깨지고 올라갈 때 15% 들고 먹으면 뭐합니까? 안 맞거든요. 그러면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적당히 터날 땐 또 적당히 비중 실어 가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삼성전자 얼마 전에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5%인데 뭐 괜찮겠죠. 괜찮습니다. 아키님. 그렇죠. 상영님. 제가 하는 말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심리가 그래요. 왜 그런다면 아니 자꾸 깨지니까 혹시 반등할 때 반등할까 싶어서 들어간다니까요. 물타기. 그래야 깨지면 던지고 비중 줄여야 되는데 안 줄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난 좀 속된 표현 개박살 나가지고 던져요. 상영님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인가 들고 계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던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 들고 있어요? 한번 남겨보십시오. 전 딴 거 체크할게요. 그래서 비중 외국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기관이 살짝 들어왔어. 배대기 치려면 2천억씩 이렇게 안 해. 4천억, 7천억 막 때려. 그러면서 밑으로 막 폭포수처럼 빠져야 돼. 그런데 저는 해외 시장도 다 판단했다고요. 해외 시장도 판단하고 봤을 때 우리나라 밑으로 주가로 하락하기보다는 좀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풋옵션 이렇게 외국 개인들이 60억 뭐 이거 50억 기준으로 하면 100억 아닙니까? 100억 포기해서 그렇지 나중에 안 빠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닥터케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적당히 먹고 출렁출렁 또 끊고 놉니다. 뭐 주구장창 안 들고 가거든요. 셀케 들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들고 계시면 안 돼. 사실은 얼마입니까? 평균 단가 얼마예요? 10만원 10만원대로 제가 저번 들은 것 같은데. 자, 언제 던져야 된다? 이때 던져야 돼. 이때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 이때 딱 던져야 돼. 이때 이거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 반등 가도 여기 근처도 못 갔잖아요. 이게 중요한 지지선이었거든요. 추세선. 이거 깨진 순간 끝났어요. 거의. 근데 이제 살짝 터나려고. 살짝 터나고 있어. 살짝. 그러나 여기가 강한 저항이에요. 이거 뛰어넘어야 다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적어놔야지. 775원이면 10만 775원? 그래요? 아니면 저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야 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녹십자 셀 가지고 있다. 랩셀. 둥글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녹십자. 랩셀. 얼마에 가지고 있는지. 얼마에 가지고 있는지 빨리 적어보세요. 다. 언제 샀는지도 적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8만원대 안 깨야 돼. 8만 2천원. 그리고 여기 일단 강한 저항대입니다. 9만 7천원. 여기 한 번에 못 뛰어넘는다. 일단 저 많은 표를 걸게요. 가다가 튕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무래도 왜 추세가 여기서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완전 하락 추세에서 그나마 덜 올려서 다행이지. 그죠? 자, 이런 추세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안 깨야 돼. 82,000원. 그러면 이왕 늦었으니까 더 들고 계시는 거고 97,000원 가면 헤딩 할 거예요. 아마 강하게 뛰어넘기 힘들 겁니다. 한 번에. 뭐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좋은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됩니까? 아니에요. 안 좋으니까 때리는 애들이 밑으로 때리는 애들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금지하라고 뉴스도 뜬 거 보셨죠? 상영님 봤다. 1번 여기 인근인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떴습니다. 좋은데 공매도 하겠어요? 사지 좋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올라가면 97,000원 인근 가면 많이 헤딩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럼 20일 올라탔으니까 안 깨지고 20일 안 깨지고 여기 올라갔다 밀리고 올라갔다 밀리다가
9만 7천원을 빵 세게 돌파하면 10만 그래도 위에 또 있어요. 11만원 11만원 그죠? 10만 775원이란 말입니까? 한번 남겨주세요. 이왕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래야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도 뛰어넘어 또 여기 위에 또 저항이 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자 상영님은 이거 프린트 스크린 하든지 사진을 찍든지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지지저항이 구성될 거다 라는 게 닥터케 생각입니다. 여기를 얼마나 잘 지지하느냐 잘 뛰어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77,500원 77,500원 그럼 플러스네. 그럼 잘하셨네. 잘하셨는데 이제 7만 플러스라도 여기 던져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잘 챙기지. 수익 많이 토해냈지 않습니까? 그죠? 50% 이상 갔는데 여기는 100% 7만 같은 100% 넘게 갔는데 다 토해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는 적어도 닥터K 채팅방 회원이면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이런 매도 시그널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 놓치고 가만 쳐다보면 안 돼. 직장인이시잖아요. 30분에 한 번이라도 체크하세요. 30분에 한 번. 정 안 되면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화장실 도망 나와가지고 한번 체크하시고요. 회의하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한번 딱 체크하시고. 예? 그리고 3시쯤에 체크 한번 하세요. 그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고 아무리 바쁜 회사라도 화장실 못 가게 막는 회사는 없잖아요. 핸드폰 안 되겠네 해놓으려는가 몰라도 핸드폰도 웬만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세가 무너지는지 여부 잘 확인하십시오.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만약에 상영님 기준이라면 89,000원 이런 거 깨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밑으로 쳐지고 자 마지노선 88,000원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 던진다 생각하십시오. 그게 좋아요. 그게 예, 아니면 그러니까 던지고 끝 아니라 절반 이상 챙기고 난 다음에 반등 넣으면 같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등 넣은 시그널 보면 또 사라고요. 언제? 30분 본 기준 아세요? 이런 식으로 반등 넣잖아요. 이런 식으로 추세 돌파하고 반등 넣잖아요. 그럼 적당히 사놓으세요. 직장인이기 때문에 아침에 30분 지나가지고 여기서 봤다 사놓으세요. 직장인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잘할 수 없잖아요. 전업 아닌데 그 정도 페널티는 가져가야지. 여기서 사는 게 가장 좋은데 아침 등 열어봤는데 여기다 사세요. 아 추세 돌았네. 그리고 아침에 열어봤는데 이래 돼 있어. 자 이래 돼 있어. 그러면 던지세요.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아 반등 나와도 시원찮겠네. 그죠?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 수익 더 잘 나고 더 잘하는 매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키님이 52,500원. 6월달 샀다. 며칠 전에 뭐 엄청 날랐던데. 며칠 전이 아니고 어저께 그죠? 뉴스를 본 게 있어서 제 기준으로는 며칠 전 맞긴 맞네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52,500원 와 겨우 번져놨네. 그죠? 번전보다 좀 올랐긴 올랐지만 52,500원. 자 첫번째로 6월달 샀다 했죠? 뭐 잘못했습니까? 하키님 스스로 잘못된거 한번 반성해보세요. 자 뭘 잘못된거 같아요? 6월달에 샀으니까 52,500원은 하려면 좀 더 가야 되겠네. 한 요정도에서 샀겠네. 이날 하락 추세 전환되는데 샀어요. 잘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여기가 안 깨지고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쭉 추세 좋게 가야 되는데 한번 출렁했다 잽싸게 들어올렸는데 자 이렇게 하면 되고 난 다음에 쭉쭉 잘못 가고 여기 위에서 자꾸 윗골이 달고 은봉 자꾸 떨어지잖아요. 힘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 그런 걸 아직까지 몸으로 못 느끼는 겁니다. 맞죠? 이런 주식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살려면 여기 정도 아니면 살 데가 별로 없어요. 나머지는 다 고점 부위고 살 데가 없어요. 여기 겨우 들어가 볼수 있을지 몰라도 앞에 올랐다가 대박 죽고 막 난리치기 때문에 들어가면 불안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안정적인 종목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깨지니까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뀐다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끌수 있거든요. 여기 앞에 패스할게. 왜냐면 이게 횡보했던 기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이평선과 매치가 좀안될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라인이 여기에요. 60일이 딱 깨지니까 어떻게 된다? 모가지 따인따 하잖아요. 닥터 K. 강한 표현으로. 추세 이탈하면 모가지가 따이는 넥 라인이 따였기 때문에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못 가고 밀리잖아요. 그죠? 이게 대부분이에요. 이거 예외. 이해되십니까? 이래 되면 좋네. 돌파했는데 다시 눌림목 주면 뭐 들어갈 수 있는 이론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주 경험 많고 단타 능력 되는 사람 아니고 하면 안 돼요. 만약에 하면 조건이 뭔가 이거 60일 깨지면 무조건 던진다라는 조건을 닮은 몰라도 그래서 하락 추세 전환됐는데 들어갔어요. 6월달이니까 그죠? 잘못됐어요.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데 사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이평선 우상향 올라타고 있을 때 우상향 하고 있을 때 사라고 하는 게 닥터K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1 가장 대전제입니다. 왜 1위겠어요? 주식은 우상향할 때 해라고요. 우상향할 때뭐 우하향할 때 해라고요. 아니 우상향하는 초입에 하락 추세 돌려내고 이평선들 다 깔아놓고 정배열로 돌아서고 20일 이평선 돌려내는 여기가 매수 포인트. 이해되십니까? 상승 초입을 못 따라잡았다면 눌림목 주는 여기가 매수 포인트라고요. 그게 대전제예요. 그 다음에 2가 그냥 이평선 20일 올라탈 때 사고 20일 깨지면 던지고 올라탐 사고 그 다음이 1위 대전제예요. 1위 대전제를 완벽하게 어겼어요. 여기 인근 샀으니까. 맞죠? 못 가요. 잘못 가요. 진짜 운 좋은 거예요. 이거 한방 이만큼 간 거. 그리고 여기서 샀으면 자 여기 전저점 5만원 깨지면 여기 5만원 깨지면 던져야 돼요. 원래 여기 깨지면 근데 안 던졌어. 그것도 잘못했어. 두번 잘못했어. 지금 은봉 막 떨어지는데 들고 있었다. 진짜 잘못했어요. 안돼 매도 포인트 여기 매도 포인트 여기 깨지는 순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면 3번 눌러보세요. 여기 매도 포인트라고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운 좋아가지고 반등했지. 재수 없으면 밑으로 막 땅굴 팝니다. 자, 여기 지지권에서 지지했어. 이평선에 지지. 240일. 그죠? 여기 올라가면 잘못 올라가, 원래. 일단 윗골이 달았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야, 밀리네. 저거, 이거 세부 지식 없어요, 진짜로. 이게 그냥 정석이에요, 정석. 왜? 여기 단단하게 지지하던 지지선이 깨졌기 때문에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중요한 라인이었어요. 본인 매수가 훼손하고 47,000 깨버리면 던져야 돼. 안 던졌죠? 올라가도 반등 못하고 밀렸어요. 망고선 째버렸어. 두달 동안. 그리고 빵! 진짜 운 좋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케이스가 자꾸 많이 나오면 본인한테 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 버티고 있으니까 올라오되 나중에 속된 표현 좀 쓸게. 개박살납니다. 있는 거 없는 거다 끌어넣어가지고 신용 미수 풀빵 하고 난 다음에 밑으로 어느 순간 안 올라옵니다. 그럼 작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강하게 이야기하느냐? 진짜 중요한 거니까 무조건 버티면 올라온다. 절대 놉니다. 진짜 운 좋았다 생각하세요. 운 좋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중요한 라인입니다. 5만 원. 자,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지지권이고 저항이었죠? 한번 튕기고, 두번 튕기고, 세번 튕겼어요? 보이십니까? 지지가 바뀌면, 저항으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번 받쳤어. 근데 어떻게 됐다? 돌파해버렸네? 그럼 뭐로 바뀐다? 5만원 지지할 가능성 높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내 전략. 야, 근데 2,000원을 2,500원을 토해내야 되는데, 2,500원 몇 프로입니까? 4% 넘어가네.
맞죠? 5%네. 그죠? 야, 그거를 그냥 허용하기 좀 그렇습니다. 여기 5만 3천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 좀 더 낮출게. 그러면 5만 2천원과 5만원대. 아, 그럼 결국 또 5만원대로 내려오네. 하키님도 지금 직장인이세요? 뭐 아니면 한번 남겨보세요. 그래야 세부 전략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인 같으면 적당하니 할 수밖에 없어. 자, 일단 5만 2천 안 깨야 돼요. 은봉 막 떨어지죠? 던졌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세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 세부 스킬을 갖고 있어야 돼. 닥터케이 뭐라고 합니까? 목표치 인근까지 오고 이렇게 은봉 떨어지면, 올선 돌파하는 은봉 떨어지면 뭐라고 던져야 된다고요? 절반만. 다 말고. 그게 닥터케이가 말하는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3! 중요하니까 3번 아닙니까? 3번. 잘 챙겨야 된다니까. 밑으로 푹푹푹 떨어지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목소리, 희한하게 나왔는데, 일부러 제가 성대모사 좀 했는데, 실패입니다, 실패. 그래서, 이런 데서 던져줘야 돼, 절반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월요일 날, 여기를 훼손 안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더 좋아요. 더 갈 수 있어. 근데 막 밑으로 깨면서, 음봉 막 떨어지죠? 일단 던지고 놓으세요. 절반 이상 던져야 돼. 그리고 다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빨간 걸 하나 때려 박았잖아요. 예? 완전 장대, 양봉의 장대 그래.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주부. 딱 아침에 9시 되기 전에 딱 창 열고 9시 되기 전에 딴 거 쳐다보지 마세요, 일단. 이거 깨는지 여부 딱 쳐다보세요. 이거 무조건 딱 창 열어놓고. 만약에 아침에 방송 들어오면 한번 질문해 보시던가. 나중에 아침에 이거 안 깨져야 돼요. 첫 번째 조건, 이거 안 깨져야 돼. 이거 위에서 놀아야 돼. 종가 위에서 놀아야 돼요. 깨지가 시작하면 절반 이상 던지세요. 그리고 경험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분봉면에 사놓고 팔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되시는 것 같으면, 자, 본인 플러스 나고 했으니까 일단 이거 깨지면 절반 던지고 나머지 좀 더 지켜보세요. 그리고 질문 한번 해보시든가. 근데 위로 떠서 시작하잖아요. 팔 필요 없습니다. 팔지 말고 위에서 막 은봉 윗골이 막, 아까 말한 거 있죠, 30분 기준으로 이런 거 막 떨어지면 그때 절반 던지세요. 아시겠죠? 위로 올라가 시작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밑에 빠지가 시작하면 적당히 던지고, 올라가 시작하는데 별로 안 밀리면 적당히 더 들고 가세요. 그리고 이런 거 은봉 큰 거 떨어지면 절반 던지세요, 절반. 그리고 나중에 눌림목 주고, 눌림목도 모르신다면 그 말을 시행을 못 하겠죠. 눌림목 적당히 주고 다시 반등하는 조짐 보이면 다시 절반 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네, 뉴스 봤어요. 뉴스 초보다. 아, 그러면 그럼 잘 하셔야 돼. 그냥 먹다가 플러스 낳는 거 다시 뱉어낸다고 들고 있고 하면 안 돼요. 도로 마이너스 갑니다. 지금 겨우 플러스 만들어 놨는데, 두 달 동안 고생했는데, 제가 보기엔 운 좋은 거예요, 진짜로. 하락 추세 돌리기 안 쉬운 거예요. 한 방에 그래, 아까 그거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승인 난 것 때문에 한 방에 날랐어요. 그러니까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자,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시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다 그러면 구독 눌러 놓으시면 닥터케이 생방송 할 때 알림 가고요. 구독하고 난 다음에 옆에 종 딸랑딸랑 울리게 모든 알림 수신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닥터케이 방송할 때 알림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와요. 그러니까 모든 알림 수신, 닥터케이 방송 생방송 계속 한번 듣고 싶다 하시면 구독 누르시고 종 모양 꼭 확인하시고요. 지인들에게 SNS 추천하십시오. 닥터케이 무료 방송 상당히 실시간으로 오래 하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 최강이라고 전 자부심이 있어요. 자, 지인들에게 SNS, 페이스북이나 뭐 카톡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등등 추천하십시오. 무료 방송인데 들을 만하더라.
그리고 광고 넣으면 스킵하시면 닥터케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닥터케이에게 그래도 방송 잘 들었다 싶으시면 광고 넣을 때 스킵하지 마시고 열중샷 하시고 봐주시면 닥터케이에게 도움 됩니다. 좀 이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 눈 딱, I'm 닥터케이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